따스한 봄볕과 함께한 주말이었는데요.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에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지방에서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북부에는 늦은 밤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낮 동안에 또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영서에서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가시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적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 강릉 27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기 북부에는 늦은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8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대구 1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5도, 전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내일 남해상에는 낮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